지금껏 알고도 묵인하신 겁니까?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. 저도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일입니다. 정확히 어떤 일들이 오고 갔는지는 저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. 다만 법치를 수호하는 사람으로서 내 식구라고 감싸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번 일만큼은 명명백백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 사건은 이미 서부지검에 의뢰한 상태입니다. 당장은 아프겠지만 제 살점을 도려낸다는 심정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. 의원님,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만 더 해주시죠. 현재 심정이 어떻습니까?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. 빨리 좀 하자! 부장님, 저기 문... 장태준 보좌관님, 오랜만이네요. 서부지검 서영철 검사입니다. 이럴 필요까지 있나? 한 식구였는데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야지. 예, 그렇게 하시죠. 가자.